경북 상주 흥복사 108순례단이 10년 여정을 마무리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2006년 강화 보문사를 시작으로 전국 교구본사와 5대 정멸보궁 등 전국 4차례 순례해온 흥복사 108순례단은 흥복사 주지 철영스님, 임세기 단장 등 순례단이 동참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공로패 전달 등으로 회향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철영스님은 순례로 불심을 굳히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